네, 반갑습니다. 87, 88의 법규 명령을 우리가 어저께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뒤로 쭉 넘어갔죠. 넘어가서 24번 테마 97, 98, 99, 100 이것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내용만 확인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규 명령의 위법성으로 들어가서 우리 진도 좀 뺍시다. 다시 87로 가보시게 되면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입법. 행정입법이라고 했고요. 행정입법의 산물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제정하는 게 있는데, 전자를 명령이라고 한다. 후자를 자치법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예, 자치법규는 우선 좀 차치하시고, 예, 명령으로 들어갔었고, 명령에서 법규성이 인정되면 법규명령이고, 법규성이 인정이 안 되면 행정명령이라고 했다. 네, 법규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행정명령도 내부적 구속력은 인정이 됩니다. 법규명령은 내부적 구속력과 함께 외부적 구속력까지 인정되는 게 법규명령이라고 했는데, 우선은 이제 외부적 구속력까지만 생각을 하라고 하면서 그 외부적 구속력에는 국민에 대한 구속력 말고도 행정부, 그리고 누구에 대한 구속력? 중요한 건 법원. 법원에 대한 구속력. 그래서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법원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재판 규범성이 인정된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법원에게 구속력이 미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 종속 명령을 말하는 거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긴급조치권 행사와 같은 법률 대위 명령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법률 대위 명령은 금융실명제 사건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헌법 제75조하고 95조 쪽에 보게 되면은 위임명령하고 집행명령이라는 게 있었죠. 위임명령은 이게 원칙이 되는 거고 집행명령이 예외가 되는 건데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수권, 수권과 위임은 같은 말이다. 수권과 위임은 수권이 있어야만 제정될 수 있는 걸 위임명령이라고 하게 되고 수권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걸 우리가 집행명령, 그래서 그또 다른 이름이 바로 직권명령이었습니다. 직권명령. 예, 이거는 단순히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내용을 한 다음에 그다음 뒤로 넘어가고 24번으로 갔었죠. 행정규칙. 예, 먼저 형식과 내용, 실질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예, 형식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시행령은 뭘 말해? 대통령령을 말하는 거지. 시행규칙은 총리령, 부령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말고도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국회 규칙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예시규정이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로 등장을 하게 되면 형식이 법규명령의 형식이 되는 것이고 이게 아닌 다른 훈령, 예규, 고시, 통첩, 지침, 지시, 일일명령, 각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형식이 행정규칙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내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법규적 사항, 법으로 정해야 될 사항,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죠. 행위 기준. 예,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면은 그 내용이 법규명령. 예, 그렇지 않고 사무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으면 내용이 행정규칙 이렇게 들어가면 형식과 내용에 따라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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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규, 행규, 법규, 행규, 행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어디까지가 법규명령이고 행정규칙인가? 시작, 출발 들어가면 1번은 법규명령이고 2번, 3번, 4번은 행정규칙에 해당을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결국 검토를 하고 나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왔었다? 1, 2, 3이 법규명령, 4는 행정규칙. 이렇게 중간에 2번, 3번의 상황이 좀 바뀌었었습니다. 97페이지로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명령은 명령인데 행정명령에 따른 이름이죠. 법규성이 없어야 된다. 외부적 구속력이 없는 걸 우리가 행정명령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조직규칙, 영조물규칙, 예, 규범해석규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우리 문제 나오는 거는 뭐예요? 재량준칙입니다. 재량준칙.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걸 우리가 재량준칙이라고 하는데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어떤 처분을 할때 기준을 말하는 거죠. 사무처리 기준입니다. 사무처리 기준. 권리 의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사인, 국민의 행위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기관의 행위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로 행정 규칙의 내용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재량 준칙.
앞에서 법규 명령 같은 경우에는 법률 대위 명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법률 대위 명령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근데 여기서 법률 대위 규칙이라는 것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 규칙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죠. 예, 얘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간다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법률이 없는 영역이죠. 예, 법률 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 어떤 기준을 정하고 앉아 있으면 예, 그런 걸 우리가 법률 대위 규칙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행규 행규의 상황이었었는데요. 학설이 뭐뭐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비법규성설, 준법규성설, 외부법규성설, 내부법규성설 이런 거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출제 안 된 건 뭐예요? 내부법규성설. 여기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시고 예, 아직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세 가지는 전부 다 출제가 된다고 했죠.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비법규성설의 입장이다. 형식도 내용도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규칙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준법규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죠.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돼서 위법이 되는 게 아니라 재량준칙에 위반돼서 위법이 된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예, 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해서 행규행규 즉 재량준칙의 법규성을 막 인정을 해버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외부법규성설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학설입니다. 예,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언급이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 외부 법규성설이라는 게 있다.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겠다. 그 다음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 부분은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아주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제 행정구제법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협의의 수익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 예,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이 맞는데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다. 그러면 예, 시행령은 법이고 시행규칙은 법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가중요건이 들어있다고요. 그 가중요건 때문에 발생하는 장래 불이익, 장래 위험이라는 게 있겠지. 법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장래 위험이면 그런 걸 법률상 위험이라고 하고요. 위험은 침해 우려예요. 그래서 법률상 보호익의 침해 우려로 인정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시행규칙 형식으로 만약에 가중요건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법이 아니잖아. 그럼 법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장래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뭐예요? 법률상 위험이 아니라 사실상 위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을 법률상 보호익 원고적격으로 보고 있는 판례 입장에서는 시행령에 가중요건이 있을 때는 그걸 근거로 협의의 수익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시행규칙에 있을 때는 인정을 안 해오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내용이 행정규칙이다. 재량준칙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99페이지. 학설이 형식을 중시하는 법규명령설, 그 다음에 내용을 중시하는 행정규칙설, 그 다음에 수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보는 수권 여부 기준설, 75조 95조의 앞부분 얘기하는 거죠. 위임명령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위임 입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수권 여부 기준설이 가장 논리적입니다. 여기서 하나 힌트를 드리게 되면 실제로는 법규명령설을 주장하는 사람하고 수권 여부 기준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사실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런 거냐면 이 법규명령설을 주장하는 교수님들은 있잖아요. 기본 전제를 깔아요. 수권이 있다. 수권이 있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나서 법규명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권 여부 기준설과 결론이 다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에서는 이걸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하니까 우리도 그냥 구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주장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차별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입법의 우리나라 역사라고 했었죠. 그거 아니면 중간에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시행령은 인정하고 시행규칙은 부정하는 이런 결과로 예, 끝나버렸다. 만약에 이것을 법규명령으로 본다면 그리고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먼저는 준수하였을 때 위반하였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준수하면 바로 적법이 되는 것이고 예, 그것을 위반하면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행정규칙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준수한다고 하여 예, 적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위반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죠. 예, 만약에 준수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행정규칙에서 어떻게 판단 내립니까?
그 처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량준칙, 행정규칙이 예, 그것이 과연 행정법의 일반 원칙 등의 상위법에 위반되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위반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재량준칙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대법원 입장이었었고요. 위반한다면 어떻게 될까? 행정규칙에 위반한다고 바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럴 때는 재량의 하자로서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된다라고 결론 내렸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입니다. 이거는 형식의 행정규칙이고 내용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법규성을 인정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뭘 인정했었던 거예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했던 것이죠. 둘의 차이는 뭡니까? 구체적 위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위임 없이 만들어진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법규성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임이 있었을 때 그걸 우리가 예, 법령보충적 규칙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만약에 위임을 법률이 하고 있으면 법률보충적 행정규칙, 법규명령이 하고 있으면 법규명령 보충적 행정규칙, 합치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상위법령과 결합해가지고 예,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게 된다라는 결론을 맺었었는데요. 100페이지로 가시고요. 행정규칙설, 예, 형식이 행정규칙이니까 이번에도 형식을 중시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 다음에 내용을 중시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법규명령설이라는 게 내용만 중시하자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혼자서 아니,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요 내용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위헌무효설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위헌무효설 예,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감히 법규명령을 정하냐 이러면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니까 그냥 아예 무효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빌 판결을 주장을 하면서 규범구체와 행정규칙설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행정규칙도 마치 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법규명령설에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이라고 부른다고.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이렇게 들어가면 앞부분이 실질, 뒷부분이 형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규명령이야, 행정규칙이야? 이러면 법규명령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이 비교했던 것은요,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는요, 실질이 처분, 그 다음에 형식이 법규명령 이렇게 돼요. 그럼 처분이에요, 법규명령이에요? 그거는 처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었습니다. 됐습니다. 예, 다음 진도 들어가시고요. 지금 보세요. 어저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 다시 두 번째 간단하게 복습을 했는데 고개 다 끄덕였잖아.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시겠죠? 네. 어저께 상담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가 뭐야? 실제로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네.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그냥 반복하면 자기가 아는 줄 알아요. 아는 줄 알면은 그러면 그냥 문제 푸는 거예요. 수험은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매일 하는 행정법이라는 슬로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예, 내일 모레 제 브로셔가 나올 거예요. 브로셔가. 예, 아주 예쁜 브로셔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몇몇몇몇 이렇게 막 앞에다 슬로건들 엄청 걸어놨을 거예요. 그것만 외우세요. 그것만. 예, 그거대로만 살면은 무조건 합격이야. 그거대로 살았는데 떨어진 사람은 없어. 근데 그거대로 살 수가 없어. 알겠어요? 예, 그냥 매일 하는 행정법,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 거기에 있는 말이 다 정답입니다. 다른 데서 하는 말은 다 그건 오답이에요. 내가 하는 말만 정답이거든. 예, 맞는 말만 딱딱딱딱. 근데 하나의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걸 이제 뭐 다다음 시간쯤 되니까 수요일, 목요일쯤 나올 테니까 일요일 때나 여러분들이 한번 예, 선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 예,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 학습이요, 반복. 그리고 행정법은 무조건 매일 하루도 빠지면 없어져.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루도 빠지는 거 아니에요. 89페이지 가시게 되면 그러면 법규명령 어떨 때 위법인데 항상 기준은 75, 95조가 기준 잡는 거야. 그럼 75, 95조에는 뭐랑 뭐가 있대? 위임명령, 집행명령 두 개 있었지. 그래서 앞부분에는 로마자 1번에 위임명령 쪽에 위법성 판단이 있고요. 뒷부분에는 집행명령 쪽에 위법성 판단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 깔끔한 구도입니다. 위임명령의 근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물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무슨 시작은 다 어디야? 시작은 당연히 법률이죠. 그쵸? 예, 시작은 당연히 법률입니다. 근데 법률이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예, 항상 기본은 법규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했을 때 얘가 위임을 하는데 누구한테 위임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대통령령, 시행령한테 이렇게 위임을 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얘가 누구한테 위임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시행규칙, 총리령, 부령 이쪽으로 이렇게 위임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쭉 내린 거 말고 부령에다가 위임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대통령령, 시행령 쪽에다가 위임한 상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부분에 한번 보시면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 법령의 소권 규정에 근거해서 위임받은 사항만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임을 한 부분만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지. 근거를 두고 있다? 무슨 말이야? 법률요법원칙. 법률에 맡긴다. 예,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률에 위임을 받고 있다. 다 법률요법원칙. 일반 위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재위임이란 말이 나오고 있네요. 일반 위임은 첫 번째 위임이란 뜻이야. 재위임은 두 번째 위임이란 뜻인 겁니다. 일반 위임, 재위임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첫 번째 위임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예, 한번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위임이에요. 일반 위임. 일반 위임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 재위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위임입니다. 이두 번째 위임을 다시 시행규칙 부령으로 내려놨죠. 예, 부령으로 시행규칙 쪽에다가 두 번째 위임을 했어요. 자기가 다 정하지 않고 다시 한번 위임을 했습니다. 재위임 이렇게 돼 있죠. 재위임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재위임을 했을 때 내용 한번 보세요. A와 같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했더니, 대통령령이, 그 내용은 이런 거고, 그 다음, 상세한 내용은 다시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다시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재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령이 만들어졌어. 그 부령에서, 그러면, 예, 법률 몇 조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 몇 조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상위 법령에서 내린 부분이 있고요. 밑에서 예, 모법이 있고 잡법이 있는 거야. 예,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법과 잡법에서 모법에서 예, 이런 내용을 내린다라고 한 부분이 있지. 소권하는 거. 그다음 잡법에서 뭐라고 해요? 예, 위에서 받은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정하고 있죠. 그러면 예, 모법에서는 내린다는 말이 꼭 있어야 되겠어요? 잡법에서는요. 예, 모법의 몇조 내용이다라는 걸꼭 표시를 해야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예, 어느 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법이. 모법 쪽에서는 예, 이런 내용을 예, 밑에서 정한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예, 잡법에서는 모법의 몇 조인지에 대해서는 표시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볼까? 뭐가 생략돼도 상관이 없는 거냐면 예, 재위임 한번 보세요. 재위임에서 무슨 법몇 조는 모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예, 상세한 내용은 부령으로 정한다는 이건 다시 얘가 모법이야. 그죠? 대통령령이 다시 모법이야. 밑에 있는 부령이 이게 잡법이 되는 거야. 그렇게 들어가면 상세한 내용은 부령으로 정한다라는 수권은 있어야지. 이건 원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앞부분 있죠? 어떤 법 빵빵법 빵빵조 있죠? 빵빵법 빵빵조에다 밑줄 그으세요. 생략 가능.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잡법에서 굳이 이걸 다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법에서 예, 이런 걸 정해라, 이런 걸 정해라, 이런 걸 정해라 그랬는데 있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법률에서 말입니다. 이 법률에서 예, 이런 거 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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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정해라 했는데 이 잡법에서 만약에 7조 대통령령 7조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만약에 요게 8조야, 요게 13조야, 이게 25조야, 이게 29조야, 이게 72조야, 이게 114조야. 그럼 이거 다 여기다가 나열을 해야 되냐고요. 안 해도 된다고요. 안 해도 된다고. 법은 어떻게 보는 거니까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상관관계를 통해서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밑에서 내가 어디서 받았는지에 대한 주소는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둘 중에 한쪽만 있으면 되는 건데, 모법의 수권은 필수고, 근데 잡법에서 그 주소 찾기는 안 해도 상관없다. 안 해도 상관없다. 생략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뒤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뒤로 가보시면, 다시 재위임 부분에서 3번 보세요.
빵빵법 빵빵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빵빵조는 이것도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것도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위임받은 내용만 규율해주면 되는 거야. 거기 이제 예, 그 물결이다. 이것만 살아남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지. 예, 위에서 어떤 주소가 있었는지는 굳이 표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런 거 가능하겠습니까? 얘가 여기서 A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가 정해라 라고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더니 얘가 그냥 네가 정해라 다시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법률에서 대통령 네가 정해 이렇게 보내놨단 말이야? 보내놨더니 대통령이 야, 뭐 보복부 장관 네가 정해 이렇게 그냥 바로 내려도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내려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렇게 그대로 다 내려버리죠? 그런 걸 우리가 전면 재위임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받은 걸 통째로 다 내려 전면 재위임이라고 하는데 전면 재위임을 하게 되면 그거는 권력 분립에 반하고요. 권력 분립에 반하고 두 번째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합니다. 법치행정에 반한다 이거예요. 권력 분립에 반하고 법치행정에 반합니다. 이 정도면 난도 최상입니다. 예, 아주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건데, 예, 여러분들은 뭐가 어려운지 뭐가 쉬운지 몰라도 돼요. 그냥 다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그래야지 쉬운 겁니다. 그러면 권력 분립 생각을 해봅니다. 삼권이 분립이 됐지. 삼권이 분립이 되면은 입법이 있고 행정이 있고 사법이 있고 이렇게 있겠죠? 입법, 행정, 사법. 그러면 입법은 뭘 해요? 법을 제정하게 되죠. 법 제정을 하게 되고 행정은요 법을 예, 집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법은요 법을 적용 선언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행정부예요. 행정부가 지금 행정 입법하는 겁니다. 이 부분 법을 집행한다. 상위법에서 네가 정해라라고 위임을 해줬잖아. 그러면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 입법을 하는 것도 분명히 상위법을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라는 거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걸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 할일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위임했잖아. 이 부분 내가 못하니까 네가 해라라고 시켰잖아. 시켰는데 걔가 안 해. 안 하고 그냥 다 밑에다가 다 내려버려. 다 내려버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법 집행을 안한 거예요. 법 집행,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했는데 대통령이 안 정하지. 그럼 법 집행 안한 거니까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는 뭐예요? 세 가지 내용이 있지.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유보 원칙, 법률우위원칙. 세개 중에서 법률우위원칙 생각해봐. 예, 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죠.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건데, 상위법에서 이거 네가 정해라 라고 했는데 안 하잖아? 그럼 거기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쵸?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행정입법을 하지 않는다. 예, 위임입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는 권력 분립에도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치행정에도 반한다. 양쪽 다 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법인지 아닌지 보면 법률 유보 원칙의 측면, 그 다음에 법률 우위 원칙의 측면 나눠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눠가지고 거기에 있는 표현으로는요, 예, 수권 상한계, 재정 상한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법률 유보 원칙의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법률 우위 원칙의 측면입니다. 법률 우위 원칙의 측면. 우선은 유보를 통과해야지 우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법에서 말이에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시행령한테 이렇게 위임을 해놨어요. 저 시행령이 위법인지 저길 볼 겁니다. 시행령이 위법인지 여길 볼 거야. 그러면 모법이 위법이어서 자법이 위법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모법이 위법이어서, 그러니까 수권 법률 얘기하는 겁니다. 모법이 위법이야. 모법이 위법이니까 그래서 자법이 위법이야. 시행령이 위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법률요법원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시행령의 법률 유보. 예, 상위법의 근거는 이 모법이 되는 거지? 법률이 되는 거지?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엄마한테 몸에 안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자식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막 담배 피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뭐야?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게 법률 유보 수권 상한계야. 수권 상한계. 오케이? 얘가 수권 상한계. 모법에서 수권 잘못했어. 수권 상한계.
근데 말이야, 법률 우위원칙은 뭐냐면 부모님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내가 만들다가 문제가 된 겁니다. 만들다가 재정상한계. 재정상한계 이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얘는 모법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얘는 자법만. 자법. 오직 자법만 바로 위법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자법에만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위임을 수권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뭐부터 떠올리라고 항상 75조, 95조를 항상 기준 잡으시라고요. 기준 잡아놓게 되면 75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있었죠? 포괄 위임은 안 되는 거다. 포괄이란 건 뭐야? 이것 빼고 나머지는 조례로 정한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래 버리면 포괄적 위임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이지 못한 거야.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포괄적 위임을 해버릴 수가 있잖아. 그렇죠? 포괄 위임. 포괄 위임을 하게 되면 모법에서 제대로 위임한 거야, 안한 거야? 위임 안한 거야, 이건. 위임 이건 한게 아닌 거예요. 위임을 안 했는데 그 내용을 마음대로 막 정해버린 거란 말이야. 우선 얘도 위법이에요. 모법도 위법이에요. 포괄 위임을 하는 순간 얘도 위법인데 그것 때문에 또 여기서 행정 입법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위법인 겁니다. 포괄 위임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지.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의회 위보. 의회 위보. 이거는 아예 위임이 안 되는 거야. 의회유보원칙. 오직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정해야 되는 건데, 근데 모법에서 그걸 함부로 막 행정입법하라고 위임한 거야. 오직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정해야 되는 겁니다. 위임하면 안 되지? 내려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위임을 해버려서. 그래서 얘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것도 수권상한계 위반이 되는 거죠. 모법의 잘못이 있는 거야. 그 모법의 잘못이 자법의 잘못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치? 우리 법률유보원칙에서 어느 악설을 따라 썼습니까?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성설의 입장을 취했었죠. 중요사항유보설의 다른 이름이에요. 중요사항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본질성설. 본질성설. 이건 상당히 입체적인 악설이에요. 나머지 악설들은 어땠었어요? 전부유보설, 다다, 다다. 급부행정유보설, 급부도 포함이다, 포함이다. 뭐 이런 식, 권력행정유보설, 권력만 되는 거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입체적인 접근 방법이 되는 것인데, 이 본질성설을 어떤 교수님들은 이상한 소리를 좀 하시거든요. 의회유보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해요. 의회유보설. 진짜 별로 안 좋은 표현인데, 이거를 의회유보설이라고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나오면 본질성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본질성설이나 의회유보설이 언급되면 그냥 중요사항유보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중요사항유보 생각하세요. 두 개의 특징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에요? 기준은 기본권이었었죠? 기본권의 중요한 사항인가,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인가에 따라서 접근이 조금씩 달랐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두 개를 갖고 있었어. 얘가 어떻게 갔었어? 기본권. 이렇게 들어갔지. 기본권의 우선 기본적으로 뭐라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거지. 중요한 사항이야,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법률 유보 적용을 받게 된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률은 무슨 법률입니까? 위임입법, 위임명령을 포함하는 거라고요. 법기명령 포함하는 거죠. 그래요. 여기 법률유보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한번더 들어가. 한번더 들어가갖고 그것이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는 거지.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무슨 유보원칙?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된다고. 의회유보원칙.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얼굴을 굳혀도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알겠지? 어저께 안 무서운 거 내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원래 표정이 그런 거잖아. 그치? 아니라고 하기로 했잖아. 빨리 웃어. 한번더 하자. 한번더 하자. 웃을 때까지. 합격을 해야 웃겠지? 그럼 뭐 합격을 하고도 안 웃으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할게. 봅시다. 얘는 뭐야, 그러면? 얘는 법률유보로 끝난 거야. 법률유보로. 법률유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률유보조차도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우리가 행정유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유보. 오케이. 끝났지? 이거란 말이야. 이게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성설이죠. 그러니까 중요사항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여기 부분이잖아. 여기 부분. 그다음에 본질적인 문제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바로 여기 부분인 거잖아. 여기 부분. 그래서 이거는 2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들어갑시다. 재정상의 한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정상의 한계. 모법에서 수권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회 유보 사항이 아닌 거야. 의회 유보 사항이 아니고 위임할 수 있는 거야. 위임할 수 있는 건데 뭐가 아니라는 거야? 본질적 사항이 아니라고. 본질적 사항이. 위임할 수 있는데 또 위임을 하면서 포괄적 위임도 안 했어. 구체적인 위임도 잘 해줬습니다. 잘 해줬으면 이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권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내려가서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만들었는데 근데 얘가 상위법 위반이야. 상위법령에 바로 위반되는 겁니다. 바로 충돌시키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우리 어저께 효력 우선순위 쭉 깔았을 때 밑에 있는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되면 당연히 위법이 되는 거죠. 위법이 되는 건데 이건 공정력이라는 게 없잖아. 행정위가 아니잖아. 바로 무효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바로 무효가. 오케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하위법은 그냥 무효예요. 그냥 무효입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상위법 위반은 따로 없어. 그런데 예, 위임의 한계를 일탈해 볼수 있죠. 위임의 한계를 예, 밖으로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위임의 한계를 일탈을 했다. A라는 사항에 대해서 네가 정해라라고 했더니 A 말고 B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 맘대로 막 정했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그것도 위법이 되는 거야. 위임의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니까. 위임의 범위 내에서만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아, 쟤도 한번또 위임할 수 있잖아. 그죠? 쟤도 한번또 위임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재위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재위임을 했는데, 그게 전면 재위임이야. 이런 걸 했을 때. 전면 재위임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위협해지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케이. 다시. 예, 위임을 할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위임을 할수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구체적인 위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포괄 위임을 해버렸다. 그러면 어디가 위법이 되는 거야? 모법이 위법이 되는 거야. 예, 얘는 법의 근거가,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제대로 마련이 안된 거지. 근거가 제대로 마련이 안 됐으면 밑에 것도 당연히 위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위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상위법에 위반되면 이건 물론인 거잖아. 그지? 예, 위임의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는 거니까 위임의 한계 일탈해도 위법이 되는 거야. 그다음 얘가 다시 또 내릴 수도 있잖아. 내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역시 위법이 되는 거야. 그럼 총몇 개야? 다섯 개 끝. 그지? 어렵지 않죠. 그래요. 별것도 없습니다. 네,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우리 수권상 한계부터 보겠습니다. 포괄적 위임 금전치. 위임입법에 대한 저기 이렇게 수권하는 걸 우리가 입법 위임이라고 그래요. 입법 위임. 네, 그다음에 받아서 만드는 걸 위임 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법 위임은 위임을 하는 게 핵심이고 위임 입법은 입법을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입법 위임, 위임 입법. 포괄적 위임은 국회 스스로 입법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치? 몇 조였어요? 헌법 40조. 40조에 따르게 되면, 예, 법은 누가 만드는 거야? 국회가 만드는 거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돼 있었죠? 예, 전부 다 행정부 보고 만들라고 하게 되면 너네들은 왜 우리한테 세금을 받아가고 그거 처먹고 있냐? 이런 문제 생긴 거지. 예,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위임명령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수권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제정해요. 어디까지만 가능하다? 위임받은 범위. 위임이 있어야 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예, 위임입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 위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 양적 측면, 질적 측면에서 규율 대상, 규율 기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문제는 안 나와. 알겠어요? 이런 문제는 안 나와. 그러면 뭐가 나와요? 대강을 예측할 수 있겠는가? 이런 표현도 나올 거야. 문제로 나오면. 그러니까 위임 규정을 보게 되면요, 예, 입법 위임 규정을 보게 되면 아, 밑에서 예, 대통령령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하겠구나라는 걸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딱 아, 이런 내용 정해지겠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위임을 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어떨 때 완화가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문적 사항, 긴급 사항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형사처벌. 형사처벌. 얘는 원래 위임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우리 헌법 100, 우리 헌법 13조 1항에 보게 되면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은요, 법률에서 정해야 돼요. 법률에 정해야 되는데, 위임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때가 있어. 그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긴급한 사항. 이런 거야. 긴급한 사항. 예, 요럴 때는 예, 전문적 사항, 긴급한 상황, 이런 때는 형사처벌도 예외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처벌 규정도 위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서 완화가 된다는 거야. 원래는 위임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위임을 할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완화가 된다. 그런 의미인 거야.
네, 그 다음, 급부행정. 얘는 어떻게 써요? 급부행정은 상대방한테 수익적 작용이지. 수익적 작용이니까, 얘는 법률요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이 안 된다. 수익적 작용은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요보 얘기할 때도, 행정입법 얘기할 때도 당연히 완화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익적인 거니까. 이건 별로 안 중요해. 권한 위임. 예, 권한 위임 법적 근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쵸? 있어야 됩니다. 예, 권한 위임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몇 조입니까? 헌법 96조입니다. 행정조직법정주의, 행정권한법정주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여기서 행정권한법정주의. 권한 배분관계를 바꿔버릴 때는, 그럴 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왜? 법률에서 권한 배분관계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바꾸려고 하게 되면 또 법률에 근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내부행위잖아. 그지? 이건 내부행위라고요. 방금 전 거는 뭐였어요? 예, 수익적 처분이어서, 요번에는요, 내부행위이기 때문에, 내부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유보가 완화 적용됩니다. 그래서 권한위임 같은 경우에는요, 포괄적 위임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일반적 규정들이 막 있어. 이런 것들이 나와 문제에서 뭐 대통령령으로 정부조직법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포괄적 위임이에요. 포괄적 위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 권한의 이거 나도 좀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어떡해? 그것도 앞에 먹은 걸 이렇게 여러 개 쌓아놓고 난 맛없는 거 먹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지금 커피 자판기 고장 나고 저도 안 나오고 내가 내려가서 믹스 커피 사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잠을 못 자서 그래 지금 어저께 들어가고 여러분 갔죠? 가갖고 여러분들하고 한 얘기 학원에 당연히 전달해야지. 집행을 하려면 당연히 담당 직원 찾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원장 라인이 있고 부원장 라인이 있고 또 직원한테 얘기해야 될게 있고 다 달라. 전달 다 있지. 그리고 들어가서 오늘 애들 개강이란 말이에요. 하부 모의고사 어드밴스드 반 베이직 반 개강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매직 스쿨 개강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여러분 오늘 또 월간 테스트 한다고. 그것 빨리 문제 해설지 달란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게? 그 잠을 못 잤어. 좀 불쌍하죠? 불쌍하면 좀 이렇게 맛있게 먹고 그러고. 이런 얘기 이제 그만. 딱 봐도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아니 안 불행해 보여? 알았어. 어저께 여러분들 통해서 제가 오히려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런 데서 뭐 불행을 조금씩 해소하는 거지. 권한위임은 내부, 그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정부조직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었잖아, 그지? 정부조직법에서 함부로 포괄적 위임을 해. 그 포괄적 위임을 가지고 만들어진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요, 일반 위임, 재위임의 일반적 근거 다 있어. 알겠어요? 얼마나 법률 유보가 완화되고 있는지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조례.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조례. 이건 뭘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도 맨날 문제 나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요번에 요거 한번 정리하고 끝냅시다.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은, 우리 어저께 나왔던 자치법규 있죠? 자치법규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조례는 누가 만드는 거래요? 조례는. 어디서 껐어? 여기서 끄는 거구나. 지방 의회가 만드는 거지. 얘는 그치? 그래. 얘는 지방 의회가 만드는 겁니다. 얘는 누가 만드는 거야? 규칙은? 장.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장. 근데 이 규칙에는 또 어떤 규칙도 있냐면 이런 규칙도 있어. 교육규칙. 교육규칙이라는 것도 있어. 교육 규칙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야? 이제 대답 안 하면 여기 카메라 대놓고 이름 부를 거야. 몰라? 알았어. 이름 불러. 이름 여기다 쓸게. 안 돼? 여기까지만 쓸게. 틀릴 때마다. 이건 교육감. 교육감이 만드는 교육감.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규칙이라는 거 있죠? 규칙, 규칙. 이 규칙이라는 거는 집행기관이 만드는 거야. 집행기관이. 집행기관 만드는 거고, 이 지방자치단체장, 뭐야, 지자체, 장을 안 썼네? 장. 장을 지지면, 이정현 의원인가요? 이름이? 의원, 아직도 의원이야, 그 사람? 몰라요? 그럼 이름 쓸 거야. 누구였을까? 걔는 일반 집행기관, 일반 집행기관. 그 다음에 교육감은 우리가 특별 집행기관 이렇게 말해. 특별 집행관.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행정기관이야. 무슨 기관 아니야? 입법기관 아니야. 알겠어요? 입법기관은 우리나라에 국회밖에 없어. 지방의회는 입법기관 아니야. 알겠지? 입법기관 누구밖에 없어? 국회밖에 없어. 국회밖에. 입법기관 누구밖에 없어? 그래. 아침에 출근할 때나 봐놓고 인사도 안 하고. 1층에서 나 만났지? 봤어? 그렇게 내가 존재감이 없구나. 야, 내가 그 빨간 망토를 이렇게 막 휘두르고 다니는데도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 내가?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은, 내일은 만나나, 우리? 만나는구나. 그냥 온통 빨간색으로 하고 와볼게. 그러면 인사할 거지. 미친놈이다 막 이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의결기관, 하나는 집행기관. 그런데 그 집행기관에는 일반 집행기관, 특별 집행기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 집행기관, 교육감은 특별 집행기관. 알겠지? 그러면 집행기관이 만드는 게 규칙이야. 규칙인데, 일반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걸 그냥 우리가 규칙,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특별 집행기관이 만드는 걸 뭐라 불러? 교육규칙. 얘는 교육 및 학예 관한 사무. 교육감이잖아, 교육감. 그치? 얘는 교육사무를 담당하니까. 그 다음에 조례. 조례는 누가 만들어? 의결기관. 얘는 의결기관. 얘가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앞에 뭐 붙어 있어? 자치 들어있잖아, 자치. 그쵸? 스스로 통치한다. 스스로 통제한다. 자치 들어 있으니까 얘는요 자치조례야. 얘는 자치조례야. 얘는 뭐예요? 얘는 자치규칙이야. 자치조례, 자치규칙 합쳐서 자치법규. 그러니까 자치조례가 아닌 조례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치조례가 아닌 조례도 있다는 얘기야. 우선 그래서 자치조례, 자치규칙 이렇게 있어요. 조례, 규칙. 근데 이 조례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조례의 근거가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지자법, 지방자치법. 얘도 지방자치법. 자치법규에 대한 규정은 앞뒤로 연결돼 있어. 조례는 22조에 있어. 22조에. 그 다음에 규칙은 23조에 이렇게 있다 이거. 23조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것들을 일을 할까요? 어떤 일들을 할까? 원래 지 일이 하나 있겠지. 그쵸? 자기 일. 원래 자기 일이 바로 자치사무야. 자치사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 자기들만의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 동네만의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자치사무란 말이에요. 우리 동네 주민들의 복리 증진.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동네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 딴놈 일이야. 딴놈 일인데 내가 넘겨받아서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특별시장한테 일을 맡길 수도 있고 서울시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서울시장한테 맡기면 서울시장은 얘는 행정 주체야, 행정기관이야. 서울시장. 걔는 행정기관이지. 그치? 행정 주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 법인, 법상 인간이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쵸? 서울시는 사람이지. 행정 주체. 서울시장은 이건 사람이 아니지. 행정 기관.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장한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넘겨버렸습니다. 권한 위임을 했다고. 넘겨버렸어. 그럼 그런 걸 우리가 기관 위임이라고 하는 거야. 기관 위임. 기관한테 넘겼다 이거. 기관한테 넘겼다. 그런데 서울시한테 일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한테 일을 맡기면 서울시는 뭐야? 지방자치단체잖아. 단체. 그치?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단체 위임이라고 그래. 단체 위임이라고 그래. 그럼 정리 끝났지?
서울시장이 박원순이 하는 일은 총세 개인 거야. 원래 서울시 일이 있고, 원래 우리만의 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위임받아서 하는 일이 있는데, 단체 위임받아서 하는 일이 있고, 기관 위임받아서 하는 일이 있고, 그렇게 되면 몇 개야? 세개 나오는 거야, 세 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일은 몇 개라고? 세 개, 세 개. 예, 첫 번째, 자치사무가 있다. 자치사무를 얘가 수행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예, 단체 위임 사무가 있다. 단체 위임 받아서 처리하는 일이 있다. 세 번째, 기관 위임 사무가 있다. 기관 위임 받아서 처리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서울시장이 일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뭐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 그에 따라서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 이와 같이 권리, 수익에 대한 권리, 비용에 대한 의무, 권리와 의무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사무는 저세개 중에 뭐에 해당할까? 이 일을 해갖고 발생하는 법적 효과, 권리, 의무가 나한테 귀속되는 거. 그건 뭐가 있을까? 그건 1번, 2번. 1번, 2번이에요. 예, 자치사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기 사무니까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당연히 내가 내는 거고요. 그 일을 해갖고 내가 수익을 얻으면 당연히 내가 갖는 거예요. 뭐 전혀 문제 없어. 그치? 위임사무가 문제가 되는 거야. 위임사무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 예,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누가 있겠어? 서울시장이 있겠지. 예, 서울시장이 이렇게 있어. 서울시장이 있고, 예,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사람 갖다 놔 보세요. 사람. 예, 장관 뒤에 누구 있다? 장관 뒤엔 국가 있다. 국가 있다. 장관은 국가의 기관인 거지. 국가에 손발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국가. 예, 국가에 손과 발이 되는 게 국가기관. 장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울시장 뒤쪽에 누가 있는 거야? 얘 누구 손발이야? 얘 누구 손발? 서울특별시. 서울시의 손발이 되는 거지. 얘도 역시 예, 서울시. 서울시의 손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사무 처리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은, 예, 장관이 갖고 있는 거야? 국가 갖고 있는 거야? 국가는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라고 했잖아. 그치? 국가는 사람이라고, 얘는 권리라고 부르는 거고, 장관은 행정기관이니까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아닐 때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권한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 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 직무의 범위. 권한이라고 했어. 그러면 권한은 장관이 갖고 있는 거야? 예, 원래는 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행해야 될 사무란 말이에요. 권한은 얘가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권한을 장관이 위임을 하는데 누구한테 위임을 했냐면 얘한테 위임을 했어. 장관이 위임을 하는데 누구한테 위임을 했냐면 얘한테 위임을 했어.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거잖아. 그지? 달라지는 거죠? 뭐가 달라집니까? 얘는 사람이 맞고, 얘는 사람이 아니고, 얘는 사람이 아니고, 얘는 사람이죠? 얘는 사람이고, 얘는 사람이 아니고, 얘는 사람이 아니고, 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 장관이 자기의 직무를 서울시장한테 이렇게 위임을 하면 얘는 행정기관이죠? 기관 위임을 한 거야. 이거는 기관 위임을 한 거라고. 행정기관한테 위임을 했다. 위임을 했다. 얘는 누구라고? 기관이라고. 기관이니까 기관 위임이라고 불러. 기관 위임이라고. 네,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서울시한테 이렇게 위임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위임을 해버리게 되면 이 서울시는 누가 돼요? 지방자치단체죠, 단체. 단체니까 여기서 단체 여기를 보시면 되는 거고, 예, 이런 걸 우리가 단체 위임이라고 한다고요. 단체 위임이라고 합니다. 단체 위임. 그러면 권한을 위임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서울시장한테, 그리고 서울시한테 권한을 위임을 하고 있는 거야. 예, 권한은 당연히 넘어가겠지. 그래, 넘겨버려.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이쪽의 권한은 상실됩니다. 그러면 국교부 장관한테는 더 이상 그 A라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누구한테 넘어갔어? 서울시장한테 권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야. 이제 얘가 권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이쪽에서 얘도 역시 권한 상실했어. 넘겨버렸으니까 누구한테 간 거야? 서울시. 이쪽으로 권한이 넘어간 거야. 그치? 그런데 말이에요.
얘네들이 원래 자기를 자기가 했더라고 한다면, 자기를 자기가 했더라고 한다면 국가사무, 국가사무를 국가가 직접 예, 수행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것은,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은 누구한테 귀속되겠어요? 국가한테 원래 귀속됐었겠지. 그치? 그래, 그거라고. 일을 하면 돈을 받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일을 하다 실수하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 그거라고요. 예, 내 손발이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넘어가면 권리 의무도 원래 같이 넘어가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었겠어? 예, 권리 의무 귀속점이 있었겠지. 권리 의무 귀속점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여기에도 역시 권리 의무 귀속점은 누구한테 있었겠다? 국가 쪽에 있는 겁니다. 국가. 여기 국가.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 의무가 같이 넘어가겠나? 안 넘어가겠나? 권한이 넘어갈 땐 당연히 권리 의무가 같이 넘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넘어가고 얘는 안 넘어가. 얘는 못 넘어가. 이걸 지우면 안 되지. 못 넘어가면 가만히 있는 건데, 네. 예. 얘는 못 넘어가요. 왜 못 넘어가냐면, 얘가 사람이 아니잖아. 기관이잖아, 기관. 그치? 사람이 아니죠. 권리 의무 귀속 주체여야지. 걔가 사람이어야지. 권리 의무 귀속점을 이렇게 던지면 밑에서 딱 캐치를 하겠지. 사람이 아닌데 권리 의무 귀속점을 어떻게 받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권리 의무 귀속점이 위에 있는 거야. 위에. 그럼 오른쪽 같은 게 어떻게 돼? 넘기죠? 얘 사람이야? 서울시한테 위임했네. 얘 사람 맞잖아. 그치? 사람 맞으니까 이거 권리 의무 귀속점 던진단 말이야. 야, 권한 가져갈 때 그 책임도 네가 져 임마! 이렇게 던져. 던지면은 얘는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상실. 상실되고 이쪽으로 권리 의무의 귀속점도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야. 이게 단체 위임과 기관 위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 서울시에다가 위임을 하면 서울시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아, 당연히 얘가 일하지, 일은. 알겠어요? 서울시의 권한을 서울시장이 당연히 저 업무 처리를 하죠. 업무 처리를 하는데 권리 의무 귀속점 내려왔잖아. 그러면 얘가 잘하면 서울시가 돈 버는 거야. 얘가 잘못하면 서울시가 돈 내는 거라고. 그럼 얘는 어때요? 얘가 잘하면 국가가 좋은 거야. 얘가 잘못하면 국가가 책임지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 서울시장 이놈아 있지? 예, 이 서울시장은 지금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장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이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서울시의 손발이 아니라 국가의 손발이야. 국가의 손발이잖아. 권리 의무가 여기로 가잖아. 권리 의무가. 어? 아니, 이게 내 손이면은 그에 따른 책임 내가 지는 거잖아. 그쵸? 이게 얘 손이면 그에 따른 책임 얘가 지는 거야. 그치? 줄까? 별로 마음에 안 들지, 그치? 나 내 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예, 갖지 마. 예, 그래서 이거는 누구 거야? 국가가 지금 지 손발로 얘 써먹고 있는 거야. 써먹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국가기관인 거고,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하급행정기관이야. 부하야, 부하. 이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서울시장이 국교부 장관이 부하라고요, 부하. 그러면 이제 정리됐지? 그래, 이제 다시 와. 다시 오면 말입니다. 여기에는 요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하고는요, 그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누구한테 귀속되는 거야? 지자체한테 귀속되는 거야. 근데 얘는 아닌 거지.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그렇지. 그런 말이에요. 이 기관위임사무는 서울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 하지만 누구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저 서울시장하고만 관계가 있는 부분이잖아. 그치? 서울시장이 지금 국가 꼬봉짓 하느라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 서울시장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지 기관위임사무는 서울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서울시가 나서줘야 돼요. 서울시장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시장만 움직이면 되는 거지. 서울시의 브레인, 서울시의 지방의회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기관위임사무는 그냥 서울시장과 국가의 관계야. 서울시장이 정하는 거라, 서울시장이. 기관위임사무. 총리 끝났잖아. 규칙은 누가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다고. 그러면 여기에 1, 2, 3 중에 이게 몇 번이에요? 이게 3번이잖아, 3번. 그런데 예, 그 사무를 수행하고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게 되면은 우리 쪽의 의결기관이 결정하는 거잖아. 조례, 지방의회 이쪽에서 1번, 2번을 만들게 되는 거라고요. 1번, 2번을. 정리 끝났죠? 예, 이 내용이 22조하고 23조에 나오는 겁니다.
자치사업하고 단 이거는 사실 강론이야. 강론인데 여러분 몰라서 되는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요 총론에 계속 나와. 9급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까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내가 여기까지야라고 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절대 믿으면 안 돼. 내가 여기까지가 총론이야. 그러면 그게 총론인 겁니다. 예, 원래 그런 거야. 그러자고 학원 다니는 거야. 예. 그건 제가 제일 정확해. 예, 신림에서도 그 경계는 얘가 1mm까지 찾아내요. 여기까지야, 우리 문제가. 그러면 딴 사람도 이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거기가 막 문제 나와. 예, 내가 강조하면 그게 무조건 나와요. 왜? 하늘을 감동시키는 강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 시험 보고 나면 믿을 거야. 믿든 안 믿든 말든 뭐. 시험 보고 나면 진짜 감동의 도가니탕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라고. 지금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 지금. 네. 제가 잠을 한 시간을 더 줄이면 여러분의 점수가 1점이 더 올라요. 예.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잠을 안 자면 되겠지? 자기만 사나? 그치? 나도 좀 살자. 그래.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22조야. 이게 본문이야. 본문인데. 근데 22조 단서에 이런 말이 나와. 단서에. 단서에. 본문과 단서는 어떻게 비교하는 거야? 다만. 이런 말이 나오면 된다고 했지. 다만, 저거 한 다음에, 다만, 이렇게 들어가면, 앞에 게 본문, 뒤에 게 단서. 이렇게 되는 거야. 중간에 다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건 1문, 뒤에 건 2문, 또는 전문, 후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중간에 다만이 있으면 본문 단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다만! 하고 들어갔어. 다만! 하면서 이런 말을 하네.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조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리. 권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하고, 그 다음에 의무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하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 예, 뭐,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런 식의 형법에 있는, 이름이 있는, 형명이 있는, 형사처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례라고 한다면, 니들 마음대로 막정하지 마. 라고 써 있어요. 막정하지 마. 아무리 조례여도, 이거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대요. 상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세 친구가 같은 친구야? 그거 아니죠. 여기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가 다 같은 수준이야? 아니잖아. 그쵸? 예. 아니라고 고개 끄덕인 건 본인이 좀 낫다는 뜻이지, 지금. 그치?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럼 내 미치란 뜻이야? 네, 알겠어. 예. 우리가 어렸을 때 몰랐잖아. 그치? 어렸을 때 몰랐잖아. 내가 반장이고 내가 회장이면 내가 짱인 줄 알았잖아. 근데 아니라는 거 알게 됐잖아. 그치? 그 안에 금수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잖아. 우린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네. 이제 알았잖아. 같이 있다고 같은 사람 아니야. 네.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서로. 그치? 우리는 점수가 다른 거지. 우리는 흙수저는 다 흙수저잖아. 은이라도 있어? 있으면 여기 안 있어. 네. 있는 사람 얘기를 내가 어저께 듣긴 했어. 여기 우리 학원에 저랑 동갑내기 선생들이 몇명 있어. 예. 근데 한 선생님이 와서 그러는 거야. 아, 저쪽에 학생이 건물을 4개를 가지고 있는 애인데, 28살짜리래. 건물 4개를 갖고 공무원 공부를 왜 하는 건데? 근데 애가 참 착해? 성실하고? 그러면 고참 난놈일세. 건물이 4개인데 왜 공부를 합니까? 그죠? 건물이 4개면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할게 없네. 그치? 건물 닦아야 되네. 그치? 할 일이 없네. 그게 더 힘들겠다. 그치? 차가 4대면 차를 딴게더 힘들고. 그럼 뭘 내가 닦고. 돈이 있는데. 그치? 예, 건물 4개를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건 정말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와, 이건 뭘까? 그래서 정말 내 아무리 많은 학생을 만나도 그런 놈못 만나봤는데. 그런 얘기를 딱 해주고 듣고, 와, 훌륭한 친구군. 예, 자아세가 돼 있어. 근데 과연 합격은 하겠지? 그쵸? 당연히 합격을 할 걸? 안 되면 때려 박으면 되는 거잖아. 안 되면 뭐 공무원 시험도 과외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어? 직업물 하나 팔아갖고 과외 붙이면 뭐라고 안 하겠나? 요즘 강사들 아주 그냥 뭐 과외라면 아주 그냥 사죽을 못 쓰는데. 어? 전 그런 거안 합니다. 전 모든 일은 패스원과만 함께 합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전 의리, 조직관 이거 하나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관 없는 인간 난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의리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냥 짐승이야. 예. 짐승처럼 살지 마. 그렇지? 손에 좀 봐도 조직관 가지고 사는 거야,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런데 뭐가 그런데 같은 애들이 아니야. 달라. 수준이 달라. 수준이 야구 야구 달라. 야구 야구 달라. 알겠습니까? 얘네들이 말이에요. 물론 누굽니까? 지방의회죠. 지방의회 구성원 누구야? 지방의원이지. 지방의원 선출직이 아니야. 선출직이지. 그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찍었어. 물론 별 관심 없어. 예,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장 정도에 좀 이렇게 몇 개 읽어보다가 보통 프로필 정도 보다 말잖아. 그치? 뭐 이 새끼 착하게 생겼네. 뭐 이렇게 막 찍고 막. 그치? 와, 이 정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거 때 되면 투표장까지 가는 거 난 그거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해. 언젠가부터 하대. 옛날엔 그렇게 가라고 애들 등떠 밀어도 막 아유 갈게요 형 그러고 막 전날 막 술 10개 퍼먹고 아우 못 일어났네 막 그 계속 때리고 다녔거든요. 병원에 몇 명이 실려간지 몰라. 근데 말을 안 들어. 그게 결국 다 자기들 발목 잡는데 쓰레기들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 결국 우리 발목 잡아요. 많이 경험했잖아. 그런데 또 몰라. 오늘 아침에 술이 더 중요한 거야. 오늘 밤에 술이 더 중요한 거야. 그치? 네. 그런데 요즘에 어때? 젊은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해. 그치? 그래. 우리 그래도 뽑은 거야. 우리가 지방의원. 걔네들도 뭐가 있어요? 민주적 정당성이 있잖아. 그치? 걔네들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상위 법률에서 뭐 요것만 네가 해. 이렇게 탁 위임한 것만 할 수 있으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걔네들한테도 우리가 뭔가 권한을 좀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포괄적 위임이 허용돼요. 얘는 헌법 75조의 위임명령에 대한 규정, 거기에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권리제한 의무부과 조례 같은 경우에는 포괄 위임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완화 적용된 겁니다. 이건 법률 유보예요. 여기 써 있는 거.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랑 똑같은 말이잖아.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건 법률 유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법률 유보가 얘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기초로 하여 일부 완화 적용돼서 포괄적 위임이 허용이 됩니다. 여기도 완화가 되긴 돼. 완화가 되긴 되는데 벌칙조례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은 원래 아예 위임 안 되는 건데 위임을 허용하는 게 완화된 거라고 했잖아 아까. 그치? 예, 원래는 위임이 안 된다고요. 예, 형사처벌은 원래 형식적 법률로만 정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완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위임이. 그래도 뭐는 마찬가지예요. 얘는 구체적 위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화가 대준 수준인 거야. 완화가 대준 수준이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되 위임은 허용한다.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얘는 원래 위임이 되는 건데 위임을 한 번 더 완화시켜서 포괄 위임을 허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얘는 포괄적 위임, 얘는 구체적 위임 이렇게 된다면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권리 제한 의무부과 조례는 예, 포괄 위임이 허용될 수가 있다. 그 다음 법률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13조 이게 죄형법정주의예요. 죄형법정주의.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우리 맨날 하는 그런 얘기 있지. 이중처벌 금지 원칙. 그 다음에 형벌법규를 소급 적용하면 안 돼. 소급 적용 금지 원칙. 이런 내용들이 헌법 13조 1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를 정하라고요?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어요. 법률사항.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사항이라고 불러. 법률사항. 뒤엔 또 뭐 있나. 23조 3항. 예, 여기에는 공공필요에 따른 수용사용 제한 및 그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 써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법률상 법률로 손실보상을 정하도록 돼 있어. 그 다음 59조 나와 있네. 그치? 예, 세금 부과와 관련된 문제는 법률로 정해라. 조세 법정주의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 뒤에 96조 나와 있네. 96조는 뭐예요? 행정조직, 행정권한 법정주의. 예, 지자체든 국가든 간에 예, 그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해라. 이런 식의 법률사항들이 있지. 그럼 이거 위임 안 되나? 되지. 법률로 정하라고 했지 법률로만 정하라고 안 했잖아. 법률로 정하라고 했잖아. 법률로만 정하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잘 안 와닿으면 말입니다. 헌법 37조 2항을 생각해 보세요. 37조 2항. 이거는 개별적 법률유보 규정이라고 배웠잖아. 앞에서 개별적 법률유보. 일반적 법률유보가 몇 조였어? 37조 2항이죠.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법률은 뭐라고 했냐? 형식적 의미의 법률 말고 법규명령도 위임위법도 포함한다고 했잖아. 예,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법률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그래요. 그게 여기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거지. 일반적 법률 유보에서 우리가 법규명령 포함시켰으면 개별적 법률 유보도 당연히 법규명령 포함될 수 있다. 그럼 언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의회 유보. 알겠어요? 의회 유보.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란다고 해서 법률로만 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법률에는 법규명령이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거고 진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정해야 되는 건 봐야 한다고. 알겠어요? 내용을 봐야 한다고. 의회 유보 사항인지 아닌지. 저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예, 법률 사항이라고 해서 전부 다 형식적 법률로만 정하라는 건 아니다. 그래서 90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90페이지에 법률 전속 사항. 이게 바로 그거예요. 법률 전속 사항. 우리 뭐 했다고 이렇게 벌써 한 시간이 넘어갔냐. 시간 너무 빨리 가. 그래서 법률 전속사항 보시게 되면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 유보사항인 경우에만 한해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사항은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패스한 거야. 어디 갔어? 이거. 법률 전속사항. 그러니까 참 이게 법률이라고 하게 되면 그게 뭔 법률 말하는 건지 봐야 알아. 문맥을 봐야 알아. 법률 그런다고 법률이 아닌 거야. 그치? 그때 달라요. 예, 그래서 의회 유보상인데 위임하면 안 되잖아. 그럼 모법에 하자가 있는 거야. 모법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자법에도 하자가 있는 것이겠죠? 됐고요. 예, 위반의 효과 보겠습니다. 수권상 한계를 위반해서 모법 쪽에 하자가 있으면 예, 그러면 위임명령은 위법한 법규명령이 된다. 자법 쪽에 하자로 연결된다. 당연히 하자로 연결되는데 어떤 뭘 매개로서 연결된다고? 법률 유보원칙 위반. 상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상위 법률의 근거가 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 상위 법률이 제대로 있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근거는 없는 겁니다. 포괄 위임을 하면 안 되는데 포괄 위임을 했다라거나 위임을 하면 안 되는데 위임을 했다라거나 이러면 이거는 상위 법령의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거야. 그러면 이건 법률유보 위반이란 말이야. 예, 그 다음 봅시다. 재정상한계입니다. 재정상한계. 예, 요번에 모법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 법률 상위 법령 조례 위에 있는 거 여러 개 있지. 그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부령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위반돼도 안 되지만 대통령령에 위반돼도 안 되겠죠? 총리령에 위반돼도 안 되겠죠? 예,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게 예, 참 잘하는 거야. 예, 총리령하고 부령은 충돌 안 한다고 했잖아. 충돌 안 한다고 했잖아. 서로 노는 물이 다르다고. 노는 물이. 그치? 예. 서로 싸울 일이 없어. 얘는 홍대에서 놀고 어? 난 신림역에서 놀아. 어떻게 만나나. 그치? 만날 일이 없어. 예. 왜 홍대에 못 가는지 알죠? 쫓겨나. 그쵸? 쫓겨나. 영국이하고 기태가 그랬어. 놀러 가재. 그 어디? 춤추러 가재. 어디? 클럽? 쫓겨나. 그러는 거야. 아, 쫓겨나? 몰라, 안 가봐서. 예. 네. 가볼까? 예. 네. 쫓겨나. 우리는 어디 가? 우리 가던 데 원래. 가던 데가 어딘데? 어렸을 때 가던 데? 성인 나이트. 네. 이런 데 가야지 받아주지. 쫓겨나.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뭐, 그것도 비참하게 그런 얘기 또 하고 그래. 그치? 생각도 안 하고 이 사람. 그래. 그래. 쫓겨나. 예, 뭐예요? 충돌이 없어, 충돌이. 누구하고 누구하고. 총리령하고 부령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반되면 당연히 위법인 거고 전혀 문제 없고. 그 다음, 위임은 정상적으로 있었다고 쳐. 알겠어요? 위임은 정상적으로, 모법에 문제 없어. 모법에 문제 없는데 밑에서 자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해버렸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위법이죠.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일탈했다. 이것도 위협이 되고 재위임. 재위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대통령령으로 정해. 그러면 우선 정하라고 한 만큼 정하라고. 예,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정하기 좀 힘든 부분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재위임하는 거예요.
대강을 정하고 위임을 하는 것이지 전면제 위임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또 위법해지는 것이다. 됐습니다. 네. 요 거기 봐봐. 거기 봐봐. 거기 봐봐. 뭘 볼까? 이걸 보면 되지. 여기까지 하고 싶시다. 집행명령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읽으면 그냥 그런 얘기잖아. 그렇지? 내용도 없잖아. 네 줄 정도 있을래나? 이거 한번 봅시다. 뭐냐면 수건 법률이 있어요. 그냥 법률로 출발합시다. 수건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재정 법령이 있습니다. 재정 법령, 위임 명령, 위임 명령 쓸까? 그래, 위임 그러니까 법규 명령이라고 씁시다. 법규 명령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행정 처분을 했다 이거야. 또 한번 다시 예, 수권 법률이 있습니다. 수권 법률이 있어요. 이거 위임 받아가지고 법규 명령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이거 근거로 해서 행정 처분 나왔어. 이게 나왔지. 지금 어디다가 걸려고 하는 거냐면 위법을 여기다가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위법을 여기다가 걸 거예요. 그 무슨 말이야? 얘는 위법이 없다 이거죠. 위법이 없다. 그래요. 얘는 뭐에 문제가 있다? 수권상 한계 위반. 수권상 한계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거고 얘는 재정상 한계. 재정상 한계에 위반되는 하자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어떻게 풀려나갈까? 얘가 위법이잖아요. 위임하면 안 되는데 위임했고 위임할 수는 있는데 포괄적 위임하면 안 되는데 막 포괄적 위임했고 막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잖아? 그럼 얘 위법되죠. 그렇죠? 얘 위법돼요. 그럼 얘가 위법이 된다라는 것은요. 뭐 때문에 위법되는 거예요? 행정입법이잖아. 행정입법이니까 얘도 똑같이 법치행정의 원리 적용받지. 법치행정의 원리 안에 법률요법, 법률우위원칙 들어가 있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예, 지근거법 쪽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거야. 법률 유보 위반이라고요. 법률 유보 위반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얘는 수권 법률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럼 이건 법률 유보 위반 아닌 거잖아. 근데 지가 만들다가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다라거나 아니면 상위법에 막 위반을 했다라거나 이런 짓을 하면은 얘는 어떻게 위법이 된 거예요? 얘는 법률 우위원칙 위반이죠. 우위원칙 위반이요. 근데 말입니다. 얘네들 법규명령이잖아요, 지금. 예,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쨌든 마이너스 있고, 여기에 어쨌든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근거법은 옙니까? 옙니까? 법규명령이죠. 여기에 근거법은 옙니까? 옙니까? 법규명령이죠. 하위법 적용시키는 거라고 했죠. 하위법. 그래, 법규명령 우리가 전제 깔았으니까 하위법 밑에 거 적용시키는 거야. 그래 들어가면 얘 위법이 아니에요. 위법이죠. 그렇죠. 이게 하자가 있으면 이건 공정력이 없잖아. 처분이 아니잖아. 무효라고요. 여기에도 뭐 어떤 이유에서든 하자가 있으면 이건 무효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법의 근거도 없이 지금 처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법률유보 위반으로 위법이라고요. 뭐라고? 마이너스. 얘는 예, 위법해지는데 예, 법의 근거를 상실한 거야. 법의 근거를 예,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였다 해서 법률유보 위반이란. 법률유보 위반이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되겠어. 어? 똑같네. 그렇지. 똑같네. 법규명령이 수권상한계 위반으로 해서 위협해졌든 간에 그래서 무효. 재정상한계 위반으로 위협해졌든 간에 그래서 무효. 어떻게 해서 법규명령이 위협해졌든지 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해지는 처분은 당연히 위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어쨌든 간에 다 법률유보 위반으로 위협해지는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똑같아. 알겠어요?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통제 방법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막 패스 할게요. 절대 안 나오는 것들 패스 하고 예, 그다음 오늘 또 내용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은 47분이죠? 47분이고요. 그 원래 우리가 5시 반까지잖아요. 5시 반까지인데 오늘 뭐
뭔 테스트를 한대. 그렇죠. 테스트를 한다고 뭐한 10분 일찍 끝내달라고 하더라고. 예. 월간 테스트. 그 뭔지 난잘 몰라.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여러분들 뭐 테스트를 하나 봐. 테스트를. 그래서 한 다시 20분쯤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한 17분 휴식하시고 17분 4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시 5분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